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여러가지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화려한 조명인데요. 현재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랑 비교했을 때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 조명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탑6 선수들 역시 걸출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치 워렌, 필 히스, 제이 커틀러, 카이 그린, 덱스 렉슨, 빅터 마르티네즈 등 정말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였죠. 먼저 데니스 울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데니스 울프는 200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4위를 기록하고 그 전해에도 5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데니스 울프는 다이어트가 덜 된 상태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최하위 순위인 16위를 받게 됩니다. 물론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데니스 울프는 심기일전하에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제이 커틀러 옆에서 그를 압박하는 데니스 울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로니 콜먼을 연상케 하는 등근육으로도 유명했던 조엘 스터비란 선수 역시 최하위 순위인 16위를 기록합니다. 보디빌딩에서 등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긴 팔과 다리를 타고난 조엘 스터비는 탑레벨의 선수들이 가진 근육량만큼 팔과 다리의 근육량을 채우지 못했고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등근육을 말할 때 조엘 스터비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데니스 울프와 같이 독일 출신인 마커스 룰 역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신미성이나 균형미가 부족했던 마커스 룰은 기존의 경악스러운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수준을 동시에 가져오면서 탑10의 자리를 지키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블록 튀어나온 배를 컨트롤하지 못함은 물론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그가 기존에 가져오던 모습보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15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 데니스 제임스입니다.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독일 출신의 3명의 바디빌더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데니스 제임스는 14위를 기록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탑5까지 했던 선수이지만 쇠퇴기를 맞이하던 순간이었고 이듬해 2010년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2004년과 2005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3까지 기록했던 구스타포 바델입니다. IFBB 프로 맨즈 오픈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던 선수이기도 하죠. 다이어트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없지만 체형적인 부분에서 과거 그가 전성기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13위를 기록합니다. 이 살벌한 라인업을 뚫고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동아시아 선수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오픈 무대에서 9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8위에는 당시에도 노장이었던 토니 프리맨이 차지합니다.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독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출전한 것 같습니다. 7위에는 로니 라켈이 차지합니다. 전성기가 길지 않았던 로니 라켈의 최고의 전성기라 꼽히는 2009년도 모습입니다. 볼륨감은 물론 다이어트 수준 역시 탑레벨의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죠. 히데타다 야마기시와 마찬가지로 체격 자체가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212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6입니다. 좌측부터 브랜치 워렌, 필 히스, 제이 커틀러, 덱스 잭슨, 카이 그린, 빅터 마르티네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덱스 잭슨은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에게 왕좌를 빼앗아 챔피언이 됩니다.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제이 커틀러는 덱스터 잭슨으로부터 본인의 타이틀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좌측에 위치한 피리스의 경우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 즉 그의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에 귀추가 주목된 와중이었는데요. 피리스에게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미스터 올림피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탑6 선수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이 3명의 선수는 2009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이미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제이 커틀러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빅터 마르티네즈가 카이 그린에게 패배함으로써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경기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카이 그린이 2009년 3월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올림피아 탑 컨텐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브랜치 워렌은 2009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탑6의 모든 선수들은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이 커틀러의 경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많은 의심과 질타를 받아왔지만 2009년도에는 볼륨감은 물론 그가 가진 컨디셔닝의 베스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2008년 작년 챔피언인 덱스 잭슨에 비해서 월등히 사이즈가 큰 제이 커틀러가 그가 가진 볼륨감과 컨디셔닝까지 장착하게 되니까 덱스 잭슨 입장에서는 제이 커틀러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임이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공방전이 이어지고 탑6에서 6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빅터 마르티네즈였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필 히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2008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했고 2008년도까지 그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카이 그린에게까지 패하면서 필 히스의 자존심에 굉장히 큰 금이 갔던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4위에는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카이 그린이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이 그린과 필 히스의 라이벌 구도가 생겼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카이 그린과 빅터 마르티네즈에게 밀려 3위를 기록했던 브렌치 워렌은 엄청난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키이지만 경악스러운 사이즈와 볼륨감, 그리고 과거 도리안 예이츠를 연상케 하는 살벌한 수준의 다이어트는 브렌치 워렌이 제이 커틀러 옆에 나란히 서게 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지막까지 제이 커틀러 옆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은 2008년 챔피언 덱스터 잭슨이 아니었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함으로써 제이 커틀러는 보디빌딩 역사상 유례없는 업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도 패배 이후에 올림피아로 복귀하여서 타이틀을 다시 한번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유망주인 데니스 울프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아쉬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의 베스트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던 200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여기까지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